이 한양대 가수로 교수. 이분은 인류학 교수입니다. 일반 역사 교수가 아니고 사람의 해골이라든지 뼈를 연구하는 인류학 교수입니다. 이분이 지난 1995년에 일본 전국의 교수들, 인류학 교수들의 그 연구를 함께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밝힌 걸 보면요. 일본인의 75%에서 90%는 조상이 도래인, 한국 도래인이라고 이분이 밝힙니다. 이건 덮어놓고 밝힌 것이 아니고 일본의 고분 시대, 이를테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5세기 전후한 시대, 5세기, 6세기 이 무덤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. 일본 각지에 규슈라든지 뭐 오사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래서 시뮬레이션해서 통계를 낸 거죠. 그렇게 따져보면 일본인들의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글쎄 약 80%는 조상이 다 한국이라는 얘기 되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백제입니다. 물론 신라나 가야 고구려 쪽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은 백제입니다. 백제가 망했을 때 일본에 건너간 숫자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? 660년 망하고 663년에 완전히 그 망했을 때 그 무렵 일본의 그 학자 중에는 도호쿠 동북대학이라고 있어요. 동북대학이라고 한 대학의 세키 아키라 교수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분 연구론을 보면 10만 명, 약 10만 명이 건너왔다 그랬는데 10만 명이 아닙니다. 사실은 30만 명 이상 건너갔습니다. 그 당시 일본 인구에 적어도 그렇게 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까요?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기에 앞서서 일본 열도가 그러면 어떠한 곳이었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한반도인데 일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하면요. 여긴 북해도가 되고 규슈가 됩니다만. 특히 동남아 지역의 인도네시아, 뭐 여기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, 뭐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든지 있습니다만. 이 지역에서 떠올라온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다는 겁니다. 그건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계통의 그 하가 여성들이 와서 이제 결혼도 많이 합니다만. 일본에는 그 인도네시아 계통 사람들이 많이 온 이유는요. 이 난류가 이제 올라옵니다. 이 난류가. 근데 이 난류가요. 구로시오라는 말을 쓰면 일본어. 흑조, 구로시오. 그러시오. 주로 이제 일본 열도에 많이 부딪히죠. 물론 우리나라에도 와 부딪힙니다. 뭐, 우리나라에도 부딪히지만 많이, 이 일본이 막아서 많이 안 옵니다. 어쨌든 이 인도네시아 계통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거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? 미개한 상태죠. 미개인들이죠. 옷이 없죠, 옷이. 옷이 없고, 그 따뜻한 데 살, 그, 이 남, 저, 떠올라와가지고 따뜻한 지역에, 규슈라든지요, 시곡구라든지, 요런 데 이제 살면서 굴 같은 데, 바위굴이나 땅굴에 살았던 겁니다.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먹고, 또는 그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그랬던 거죠. 원시적이죠. 이러한 지역으로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겁니다. 백제 문화가 건너갑니다. 백제 문화가 건너가요. 이 동해 바다는 건너가기 힘들, 파도가 곳에 건너가기 힘듭니다. 지금도 이 겨울에는 절대로 웬만한 배는 못 건너간다고 그래요. 워낙 파도가 셉니다. 특히 백제 지역으로부터 이 규슈로 건너가고 또 일본 오사카가 이 지역입니다. 이쪽으로 오게 되고 요 옆에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백제 그 여러 가지 문화가 건너감으로써 이 미개인들의 눈을
밝게 해주는 거죠. 그런데 벼농사가 건너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쌀밥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쓴 연구론을 보면은 이 백제로부터 농업이 들어온 뒤에 뭐 100년, 200년 동안의 키가 뭐 10cm가 컸다든지 이러한 그 연구도 나옵니다.